안녕하세요. 순이엄마입니다. 가지볶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 2개 준비했고요. 소고기 불고기감이에요. 90g 준비했습니다. 양파 작은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대파, 반대 이렇게 준비했어요. 가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잘라주겠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가지를 저는 그냥 볶지 않고요. 하루 정도 말려서 볶아줄 겁니다. 이렇게 채반에 올려서 햇빛 좋으면 하루 정도 말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반 정도 말려서 볶아줄 겁니다. 하루 정도 지난 가지예요. 완전히 가지가 딱딱하게 마르진 않았고요. 이렇게 볶으면 약간 이제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좋게 말라있어요. 조금 큰 거는 약간 덜 말라있고 작게 자른 거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라있어요. 이거를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 가지는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꼭 짜주었어요. 양파도 잘라주겠어요. 양파 반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어슷하게 잘라주세요. 대파 반대도 어슷하게 잘라주겠습니다. 소고기 불고기 감은 미리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키친타올에 올려놓았어요. 그냥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길쭉하게 잘라주겠어요. 팬에 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잘라놓은 양파 먼저 볶아주겠어요. 여기 고기, 잘라놓은 고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서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여기에 간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한 스푼도 넣겠습니다. 맛술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도 약간만 넣고요. 네, 양념 되도록 볶아주세요. 여기에 굴소스예요. 굴소스 한 스푼만 더 넣어주고요. 나머지 잘라놓은 거 다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대파 넣어주세요. 고기 양념도 잘 되고 가지 양념도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겠어요. 참깨도 넣겠어요. 가지나물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가지나물 그냥 볶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어요.